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, 내가 대원인데도 왜, 대원인데도 잘 모르겠어요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안 있는 거야. 가만히 있는 거야, 그냥. 나 대원이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주 명리 보시는 분들 네. 혹은 아니면 뭐 특정 어떤 뭐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좀 어디선가 봤는데 내가 정말 지금 대운이래요. 네. 그리고 어디서도 자꾸 유튜브를 보든지 다 대운이라 그러는데 좀 풀리지 않아요.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원인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그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요. 내가 대운이야. 대운인데 뭐 대운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내가 처음 봤는데 대운이라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아, 내가 대운이니까. 대운이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이 알아서 다 이제 뭐 어떻게 다내 입으로 들어올 거하고 감나무 밑에서 싹 하고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격이야, 이게. 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얼른 잘 익은 감들을 잘 주워 담아서 따서, 내다 팔아야 될거 아니야. 그렇죠. 얘네들이, 얘네들이 금전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누워서만 가만히 있는 거야, 누워서만. 그러다 보면 땡감이면 그냥 막 왕창 익은감이면 얼굴에 그냥 다 맞는 거지. 난장판 되는 거야. 어떤 나무는 이게 너무 아직 안 열렸으니까, 야, 열렸는데 아직 안 익었으니까 떨어지려면 시간 한참 걸려. 그러다 보니까, 아, 저기 내가 대원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, 내가 대원인데도 왜, 대원인데도 잘 모르겠어요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안 있는 거야. 가만히 있는 거야, 그냥. 나 대원이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. 내가 대원이라고 하면 로또도 한번 사봐야 되고. 그렇죠. 아, 맞잖아. 아, 로또 사야지 또 로또 되는 거지. 그치. 로또를 사야 로또가 되지. 대원이라 했으니까 로또 대박이야, 난 이제. 아니, 사지도 않았으면서. 사지도 않았으면서. 그렇죠. 내가 움직여야 돼. 대운일 때는 내가 뭘 하든,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자꾸 많이 돌아다녀야 돼. 대운일 때는. 어디서 귀인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. 작년에 운 드셨었네. 아깝다, 좀. 내가 막 이런 손님도 계세요. 그러니까, 작년에? 난잘 모르겠는데. 작년에 뭐 하셨습니까? 아유,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었죠. 가만히 있었대. 그래서, 작년에 부님 분소문도 있고 했었는데, 그니까, 에휴, 그거, 아, 안 그래도 시숙이 저뭐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뭐 코로나 시국에 되겠어요?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. 분소가 왔다, 그냥 갔네. 분소가 그냥 왔다 갔어. 자기가 안 받았잖아. 가만히 있으면 대운이 오면 어떻게 해. 그리고 나 모르겠는데요, 이래. 아유, 저녁에 갔더니 대운이라도 아무거나 좀 더럽게 먹다. 뭐 이래! 자기들이 본인이 안 움직이면서. 어디서 귀인 나타날지 몰라. 정말 어디서 황금이 있을지 몰라. 황금나무가 어디 열려있는지 모르잖아요. 참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아,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동안에 내가 정말로 대운이라는 게 들었을 때는 주변에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요. 특히 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. 난 항상 뭐잘 됐으니까 뭐 항상 뭐 하는데 아막 거래처 막 힘들어. 근데 갑자기 그동안에 몇 년을 됐고 뭐 십몇 년간을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도 저 사람의 재능을 몰랐어, 크게.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고 저런 면 발도 더럽게 넓어. 그래서 갑자기 이 양반을 갖다 영업 뭐 과점 부장 이렇게 딱 올려놨더니 이 사람이 거래처를 막 뚫고 오는 거지. 이렇게 내 주변 가까이 애들 있어.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 보셔야 된다니까. 나 작년에 대박이라 그랬었는데 나 작년에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. 아우, 유명하다 용하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 맞히는 것 같아. 막 그게 아니라 본인 애들이 안 움직이는 걸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. 그러니까요. 저희 많이 노력해요. 많이 움직이셔야 돼.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항상 유튜브에서도 선생님들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. 항상 내년에는 뭐가 대박, 어떤 띠 대박, 몇살 대박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많이 돌아다니십시오. 올해는 꼭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대박 기운들 많이 잡으세요. 꼭꼭꼭. 오늘은 내가 대박 운이고 대박 사주고 뭐 올해가 대박 친다 그랬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